점수차 접어드니까 너무 힘들어요. 좀 해이해지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친구가 전화한테 와서 야 치맥 한 잔 할래? 이럴 때 아니야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라고 딱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날 다음 날은 무조건 뉴트리밀 3끼로 그냥 다른 거 절대 입에 넣지 않습니다. 넣으면 안 돼. 그럼 살로 가거든. 치킨을 먹은 날은 좌절감이 들기도 하죠. 하지만 나에게 준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휴가라 생각하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몸무게 변화가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서 살짝 조바심이 나는 상태? 바쁘고 생활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과자나 김밥으로 때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. 퇴근 후에 맥주 마시는 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맥주 마셨죠.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. 그렇지만 맛있었어요. 마무리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식단 관리도 더 열심히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3주차 되니까는 음식의 유혹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. 다이어트의 큰 방해 요소는 아이들? 먼저 넘어가는 거는 신랑이 좀 넘어가는 것 같고 저는 참다가 나중에 숟가락을 얹죠. 아, 내가 왜 그랬을까? 먹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죠. 네, 후회가 되죠. 야, 이걸 오늘 이만큼을 먹었으니까 이만큼을 다시 감량하려면 내일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되나 머리가 아주 복잡복잡해집니다. 여러 가지 유혹에 질 수는 있지만 다이어트에서만큼은 지고 싶지는 않아요. 시간이 조금 더디 걸려도 이거는 제가 계획했던 것만큼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.